있어요. 근데 우리 애교 그 아내가 애교 같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. 애교가 없어요. 애교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저 집 아내는 애교 오메메메. 애교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. 완전 덩어리예요. 애교 덩어리. 그래서 그 얘기를 살짝 이렇게 꺼냈다가 엄청 열 받으셨어. 받으셨어요. 이렇게 됐어요. 아, 크게 나오면요. 예, 예. 잠깐만, 크리스, 내가 먼저 얘기할게. 예. 얘기해 주세요. 예, 예. 말씀하세요. 네. 아, 드라마에 나올 때 왜 당신은 주인공 한 번 못 맞느냐.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. 혼나가 변명을 하죠. 이 얼굴 가지고 주인공 하면은 이틀하고 끝나. 시청률 안 나오니까 나는 주인공은 아니고 그냥 조연이나 그냥 맛깔스러운 연기라는 게 낫지 않냐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마에 주름 좀 피네요. 이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개성이거든요. 네. 때로는 이마색이 개. 근데 이거 수십 년 동안 이마 주름을 만들었는데 뭘 이걸 피우 얘기해. 피면은 최지봉 씨. 이 피면은 개성이 안 나와. 최지봉 씨. 예. 사모님한테 내 얘기를 하세요. 무슨 얘기? 어떻게? 이정섭이는 나보다 더하다. 이정섭 씨도 저랑 예. 얼마 전에 또 그 남하고 비유를 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이 자식이 넷이에요. 자식이 넷인데 다 명문 대학을 들어간 거야. 얼마나 부러워요 여자들이 볼 때. 그래서 여보 저 집은 아저씨가 유전자가 좋은가 봐.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다 큰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? 그랬더니 몇 번을 듣고 있더니 밥숟가락을 탁 놓더니 그래 다음에 태어나면 유전자 좋은 저 영감탱이고 살아라. 아니 임수변 아나운서 이렇게 네. 비교 안 하면 안 돼요. 아니 근데 예. 네.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도 있고 근데 사람은 쳐다보면 맨날 불안해. 비교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내려다보죠. 요즘은 안 하죠. 다 살다 보니까. 근데 젊었을 때 꼭 통창들 만나고 친구네 집 갔다 하면 좋은 것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싸움 되지. 근데 이제 나이 먹었었나 안 그러죠. 근데 사실은 남자들은 비교라 그러는데 비교는 아니고요. 좀 배우라는 거예요. 저는 진짜 우리 남편이 주말에 손도 까딱 안 하고 소파랑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윤인구 아나운서 얘기를 했어요. 윤인구 아나운서가 몇 년 동안 아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무슨 좋은 아빠 모임에 나가더라고요. 제가 이런 아빠도 있다. 당신은 여태까지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게 평생에 축구 한 번, 배드민턴 세 번이다. 근데 제가 자전거를 아빠들한테 보통 배우는데 아빠가 그걸 안 가르쳐줘서 제가 자전거를 돈 받고 과외시켰잖아요. 이거는 배우라. KBS